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 스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딱 이 느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소리 질러! 더프게 질러!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이제 밤이 될 겁니다. 네, 여행 스케치도 함께여서 너무 행복하고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또 좋은 음악이 있기에 너무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느낌을 담아서 네. 첫 곡으로 왠지 느낌이 좋아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저희가 왠지 느낌이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멋지게 한번 불러볼게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나 누랑 얘기하는 거지. 자, 왠지 느낌이 좋아! 오케이, 괜히 연습을 자, 왠지 느낌이 좋아 들려드릴게요. 왠지 느낌이 좋아! 가셔! 매일 같던 그 길 거리를 걸어도 새롭게 느껴져 처음인 것처럼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 길은 조금 외려워 너에게 유망 빠져드는 내 모습 멈출 수 없기에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 박수!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지운 소녀처럼 의외 영원히 변치 않길
여행 스케치가 부는 많은 노래 가운데서 가장 느낌이 좋은 노래였죠. 제목이 왠지 느낌이? 오, 오늘 준비된 것들 모신 것 같아요. 와, 그렇죠. 거의 2002년 네. 한일 월드컵 이후에 이런 단합된 모습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포 음악의 응집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들려야 될 곡은 여행 스케치의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네. 자연의 소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별이 진다면. 지도는
자, 아름다운 노래였죠? 네, 대답이 좋은가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나가면 돼. 데뷔곡이었고요. 아마 포크, F-O-L-K라는 저 포크라고 말하는 이 음악의 정체성은 아마도 맛있는 외식이 아니라 집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요번에 들려드릴 곡이 바로 저희 여러분께서 집밥이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저희가 또 시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네? 엄마라고 우리 어릴 때 엄마한테 앙탈베리듯이 엄마. 외쳐주시면 네. 이 무대의 홀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어머니가 등장하실 겁니다. 네. 기대되시죠? 앙탈베리듯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집밥 맛있게 불러볼게요. 박수 주세요.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엄마 집밥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반갑다도 이젠 정말 물려버렸다 hey, 아. 성령이 너무 그립다 장군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일통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스티에 들들여져도 없어 서박하지마 고수했던 부로마니에 깊은 손맛과 밥밥 집밥밥 기름파에서 꺼지던 파래 김과 찬풀을 채워 김치뿐인 산도 가족이 너무 그립다 사정 아니었길 가까이 살지만 한란한 서비스 왕자질걸 같은 멋집에 설득해줘도 없고 수수하지만 수줍은 듯 같이 만나도 그때 그 밥상 밥밥치 밥밥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노래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냉장고를 부탁해요라는 프로 알고 계시죠? 거기 나왔던 음악이 이 음악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마음껏 누리시고 좋은 추억들 많이 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이 포그 음악 많이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은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라는 곡인데요. 아시는 분 다 같이 함께 불러서 신나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스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가죠. 다 같이 박수! 1년마다 되었다면서
밤하늘의 별빛을 담은 너의 눈빛 죽던 손으로 널 기억하는데 오! 에이고!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머리가 귀찮니? 잘할게나 독심한 거지 하던 네가 너보다 먼저 시집갔을 줄이야. 다같이 1, 2, 한단더 살다는 건 그런게 아니겠니. 원하는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나 그런거야. 누구도 알 수 생각하니 자율학습 시간에 둘이 오래 나와 다 먹다 선생님께 야단났던 순복이 요녀석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 있네.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몹시도 김창규 1, 2, 한단도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만 해도 산다는 건 나 그런 건